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상담 한의사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외상이란 신체적, 감정적 혹은 심리적인 안녕을 위협하는 충격적이거나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특정한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거나 가족 혹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이러한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방식으로 외상에 노출되며 그 후 심리, 생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치 머릿속의 재생 스위치가 멋대로 켜지는 것처럼 원치 않게 떠올리게 됩니다. 떠오르는 기억은 생각과 감정 혹은 신체 감각과 같은 여러 정보들을 동반하며 이는 현재의 감각과 뒤섞이기 때문에 삶의 여러 방면에서 통합되지 못한 적응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점차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각성으로 인한 여러 신체 증상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회복하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들은 언어를 중심으로 의미찾기와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를 다루는 하향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수반되는 신체 반응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그 자체를 조절하는 상향식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며 현재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향식 기법의 예로는 흔히 EMDR이라고 불리우는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기법과 신체 중심 트라우마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Somatic Experience, Sensory Motor Psychotherapy, 신체 감각과 무의식을 함께 탐구해 가는 기법인 하코미 메소드, MNL 사이코테라피 등이 있습니다. 침과 한약, 부항, 뜸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는 몸 상태의 변화를 통해 정서와 인지의 조절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침습적인 이미지, 소리, 냄새, 신체 감각, 통증, 수축, 마비 등 조절되지 않는 각성에 직접 개입하여 이러한 증상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권한을 기르는 상향식 기법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재난 사건에 한의학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생존자들에게 한약 시호개지 건강탕을 투여한 연구와 2008년 수찬 대지진 생존자들에게 한약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연구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최근 2017년 포항 지진의 이재민 분들에게 귀에 침을 놓는 이침 시술을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조절한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파생, 발전된 정신요법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완화와 치료,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